자, 629페이지에 비교 방식 되겠습니다. 자, 비교 방식에 우선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죠.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을 보면은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이 비준 가액입니다. 비준 가액. 자, 그래서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그럼 사례 가액이 나오겠죠?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적,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산정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자, 여러분이 26회 시험은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우리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있습니다. 자, 지역 요인 비교, 우리가 개별 요인 비교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준용하죠.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을 준용한 게 임대 사례 비교법. 자,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인데, 또 우리 작년 27회 시험은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또 출제했었죠.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는데,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사례 임대료가 나오죠.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사례비교법이라고 해요. 거래사례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하면 되겠고, 또 토지. 자,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이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대상 이 토지에서서의 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우선 24회 시험, 25회 시험은 절차 순서를 읽고, 26회 시험에는 계산 문제를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출제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거래 사례에, 우리가 거래 사례에서서의 수집 기준을 또 알아야, 여러분 거래 사례의 수집 기준을 알아야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아야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사례의 수집 기준이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거래 사례의 수집 기준이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자, 네 가지를 우리 공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죠. 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인데, 자, 사정 보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사정 보정이 631페이지에 중간에 나와 있죠. 사정 보정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사정 보정은 이 수집된 거래 사례에 이 특수한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어 있거나, 이 거래 당사자가 또 시장에 정통하지 못하여 우리는 그 가격이
적절하지 않는다. 그 가격이 적절하지 않을 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있어서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정보정 요인이 있거든요. 사정보정 요인인데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구할 때는 감액을 해야 할 사정보정요인이고 또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정상 가격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증액을 해야 돼. 그래서 사정보정요인은 두 가지 있어요. 감액을 해야 할 사정보정요인이냐,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될 사정보정요인이냐. 하여튼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때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면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상적이니까. 근데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자,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으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도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뭐가 돼? 보정,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우리는 수집하여야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어 있어도. 자, 그러면 사정, 보정률을 알파로 보면은 사정 보정률은 이 시장에서의 매매 가격에서 시장 가치를 빼준 것을 시장 가치로 해서 100을 곱해주면 몇 퍼센티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예제가 나왔어요. 632페이지에 예를 보시면은 자, 대지 면적 800제곱미터의 나지를 8억 6천만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것은 인근 유사 규모의 표준 택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에 동그라미, 고가로 매매됐어요. 표준 택지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사정 보정치는 얼마냐? 그러면 사정 보정률은 얼마? 자, 매매 가격은 얼마죠? 거기에? 얼마? 8억 6천만 원. 매매 가격은 8억 6천만 원인데 시장 가치는 얼마? 우선은 100만 원이죠.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얼마? 우리 면적은 대지 면적은 얼마? 800 제곱미터죠. 그러면 얼마? 곱해주면 얼마? 8천만 원? 8억? 우리가 8억이 되겠죠, 이거. 800에 100만 원 곱해주니까 8억. 그러면은 8억 6천에서 8억 빼주니까 얼마? 6천만 원. 8억 원. 8억 원에 6천이잖아요. 곱하기 100. 100 해주면 얼마? 여기 800만 원. 6천만 원을 8로 나눠주면 8, 7, 50, 8, 5, 4, 7.5%가 구하고자 하는 거.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로 가죠. 이렇게. 되겠죠? 사정 보정률을 7.5%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사정 보정률 7.5%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사정 보정치는 얼마냐? 자, 사정 보정치는 분모는 대상 물건이 시장 가치고, 분모는 사례 물건인데, 이 알파가 바로 사정 보정률인데, 플러스일 때는 고가. 자, 고가일 때는 플러스로 가야 되고, 저가일 때는 뭘로? 마이너스로 가야 돼. 예? 고가냐, 저가냐, 요걸 보는데, 지금 대상 물건인 시장 가치는 얼마? 100으로 봤을 때, 사례 물건은 100%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사정 보정률 몇 프로? 7.5%인데, 뭐가 됐어요? 고가니까 뭘로 가야 돼? 고가는? 플러스. 그럼 얼마? 100. 7.5%.
5분의 배. 그러니까 0.930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정 보정치. 자,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사정 보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고, 두 번째는 시점. 시점 수정의 가능성.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 시간적 유사성입니다. 자, 우선은 사례 물건의 가액이 3억 원. 자, 2016년 10월 1일, 이건 거래한 날짜, 거래 시점. 자, 이 대상 물건, 이 평가 대상 물건은 2017년 2월 1일, 이것은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이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점은 분명해야 돼. 여러분, 거래 시점, 이 날짜를 모르면은 시점 수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래 시점, 이 날짜는 분명을 해야 돼. 분명하고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두 시점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기준 시점,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 2월 1일 하면 2017년 1월 만 25일 아니면은 2월 뭐 10일 이렇게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 기준 시점에서 사례 물건의 가액이 3억 원. 변화가 없죠. 가격의 변화가 없으면은 가격이 똑같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날짜가 달라도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례 물건의 가액이 얼마나 왔다? 4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가격에 1억 차이가 있으니까 이때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거래 시점, 여러분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우리 뭐라고 하죠?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시점 수정의 개념이 632페이지에 나와 있죠, 중간에. 그러면 시점 수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시점 수정의 방법은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지수법은 기준 연도 대비 형태의 지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시점 수정치는 이 거래 시점의 지수. 여러분, 지수는 100%지를 또 기준. 또 기준 시점의 지수인데, 자, 여러분, 이 기준 시점에서 상승한다. 자, 여러분, 사례 물건의 가액이 거래 시점보다 이 기준 시점에서 상승하면 플러스로 가고요. 하락을 하면은 마이너스로 오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례 물건의 가액이 거래 시점에서보다 기준 시점에서 몇 프로? 20% 상승했다. 상승한 것으로 판명되면 상승하면 플러스 이렇게 들어와요. 상승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변동률 적용법인 데는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인 경우에는
집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플러스 얼마? R의 N승인데 이때 이 R이 바로 뭐가 돼? 집가 변동률이고 N은 기간이 되겠죠. 자, 이두 가지 우리 구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자, 63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지역 요인 우리가 비교가 나오죠. 자, 지역 요인 비교와 관련해서는 위치에 유사성이죠. 위치의 유사성. 자, 위치의 유사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자,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위치, 용도는 동일해야 됩니다. 용도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용도는 동일하고 위치는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적 접근성보다는 용도적 접근성을 더 중시 여긴다. 자, 용도적, 위치적인 접근성보다는 용도적 접근성을 더 중시 여기는 게 우리가 위치의 유사성. 자,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인근 지역.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부의 유사 지역. 자,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할 때는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인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인근 지역에서 뭐를 사례를 수집을 하죠. 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할 경우에는 뭐가 돼? 우리는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에 대한 비교 과정 필요가 없다. 지역 요인에 대한 비교 과정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동일 수급권 내에서 구한다. 자, 이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인 동일 수급권 내부에서 구한다. 인근 지역의 대상 부동산인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려우면 어디서? 유사 지역에서 우리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된다. 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니까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이 여기는 필요하다. 자,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럼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는데 그 방법. 자,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 자, 평점법은 이 비교 항목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총화, 비교요인을 전부 더해주는 총화식, 비교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상승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상승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종합적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사례, 물건. 분자는 대상 물건인데 이 100%를 기준하거든요. 100%를 기준하는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로 가면 되고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로 가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상 물건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이 사례 물건이 속해 있는 유사 지역보다 5%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뭘로 간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러분 634페이지에 우리가 나오죠. 자, 네 번째.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인데, 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 이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동질, 같은 유형, 동질, 동유형, 같은 유형이겠죠. 동유형의 것 이어야 한다. 이어야 하는 반드시란 얘기죠. 자,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이 석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석조 건물. 평가 대상 물건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뭐? 목조 건물. 평가 대상 물건이 철골 콘크리트죠. 아파트라면은 사례 물건도 아파트.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동질, 동유형의 것 이해야 된다. 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개별 요인 비교 방법도 종합, 어떻게 돼요? 지역 요인 비교 방법과 똑같아요. 종합적 비교법, 또 뭐가 있다? 평정법. 똑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 비교법도 우리가 대상 물건과 사례 물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치도 분모는 뭐죠? 사례 물건. 분자는 뭐죠? 대상 물건. 또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 자, 평정법도 뭐를? 또 비교 항목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은 가로 조건. 자, 비교 항목을 보면은 가로 조건, 그리고 접근 조건, 환경 조건, 그리고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표준지가 나와요. 표준지는 사례 토지. 그럼 예를 들어서 표준지를 100으로 다 봤다. 그러면 여기 표준지는 사례 토지야. 그러면 대상 토지는 뭘로 본다? 가로 조건 110, 요거 접근 조건 95, 환경 조건 100, 행정적 조건 100, 요거 이렇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조건 비교 항목이 이렇게 다섯 개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교 요인인데 평정법은 다섯 개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 뭐가 더 들어가냐면 획지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여러분, 개별 요인 비교는 요 다섯 개에다가 뭐 하나 더 들어간다? 획지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비교할 때는 어떻게 돼? 만약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돼?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죠? 표준지는 다 얼마? 100. 자, 표준지는 다 이렇게 100인데 대상 토지는 110이다. 얼마? 가로 조건. 이 말은 표준지에 비해서 10% 대상 토지가 우세하다는 얘기고. 그럼 95%는 뭐? 대상 토지는 표준지에 비해서 5% 뭐다? 100 마이너스 5니까 5% 열세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100분의 100이죠. 요거는 우세 열세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식을 구할 때는
비교윤을 이렇게 전부 곱해주면 여기 무슨 식? 상승식. 상승식. 그럼 이게 얼마야? 1.1 곱하기 0.95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요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상승식은 다 곱해주면 돼. 자,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네 가지 기준을 잘 알아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636페이지 보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는데, 자, 공시기준 636페이지 공시지가 기준법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우선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우리가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는 구할 때는요, 이미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 보정을 다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사정 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 이미 사정 보정을 다 감안했어요. 그럼 바로 뭐가 나온다? 시점 수정이 나오는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점 수정, 그다음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순서를 한번 물었죠. 순서 5개.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36페이지 절차 한번 보세요. 감정 평가 업자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 다음 순서에 따라야 한다. 첫 번째 보시면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비교 표준지 선정은 요거죠. 자, 거기 봤더니 인근 지역 요걸 보면 돼. 요거.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안에 어디에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근 지역이 없으면 유사 지역에서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시점 수정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 군구에 같은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을 적용 우리가 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다.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 또는 해당 시, 군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자 밑줄은 한국은행 밑줄 생산자 밑줄 생산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두개다 밑줄 예,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적용할 것. 자, 24회는 뭘로 출제해주세요?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으로 24회는 출제했어요. 자, 그래서 순서 한번 볼까요? 자, 637페이지에 6번 문제 보시면은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필요 항목을 순서를 나열한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
표준지 공식을 기준해야 되니까 비교 표준지 선정. 여기 제일 먼저 와야 돼. 비교 표준지 선정. 그럼 감가 수정, 감가 상각, 사정 보정 이건 와선 안 돼. 바로 다음에 뭐? 시점 수정. 그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다음에 그 밖에 요인 보정이 와야 돼. 그러니까 1, 몇 번? 5번이 정답. 요 순서. 요 순서 묻는 게 25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5회 시험에는 뭐를 묻는 거? 순서를 묻는 거 출제했어요. 자, 27번 문제 갑니다. 638페이지에. 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 제곱미터당 얼마냐? 자, 기준 시점은 2015년 10월 24일이고, 자, 그리고 거기 봤더니, 그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얼마다? 200만 원. 자, 공시지가 200만 원 나왔어요. 자, 요거 200만 원. 자, 우선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교 표준지의 세 번째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가 변동률은 1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몇 프로 상승했다? 5% 상승했죠. 자, 시점 수정. 5% 상승했죠. 예? 얼마? 우리는 100. 예? 1월 1일 100으로 봤을 때 10월 24일까지 몇 프로? 5% 상승했으니까 상승하니까 뭐? 플러스. 여기 얼마야? 100분의 100오니까 1점? 얼마? 1.05지 뭐. 곱하기 시점 수정했어요. 이제 지역 요인 비교 갑니다. 자, 지역 요인 보겠어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 어떻게 돼?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 100분의 100이야.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란 얘기야. 자, 그리고 개별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였어요. 자, 개별 요인은 비교 표준지를 100으로 봤을 때 가로 조건은 몇 프로? 5% 뭐다? 열세.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가고 환경 조건은 어떻게 돼? 몇 프로? 20%.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조건은 동일, 변화가 없고요. 상승식으로 계산하. 상승식일 때는 뭐를 한다? 곱해주는 거. 그럼 이거 개별 요인 비교했죠. 그리고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은 없다.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건 얼마? 100분의 95니까 0.95. 이건 얼마? 100분의 120이니까 1.2. 이거 쫙 곱해주면 되죠. 이건 1이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26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 그 이제 표에서 그대로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겠고,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의 639페이지에 밑에 임대료 종류가 나오죠. 자, 임대료의 종류를 보면은 A칸, B칸, C칸인데 A칸은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 일시금이 있으면 A칸이야. 일시금의 운용이 또 미리 돈 주는 선불. 선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의 상각액, 일시금의 미상각운용이. 여기서 일시금, 예금적 성격을 가질 때는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이죠. 여기다가 전세금, 보증금을 정기예금 예치했을 때 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이자를 의미하겠지. 선불, 돈을 미리 주는 일시금은 뭐죠? 일시 미리 주는 건 사글세. 자, 대학가에
1년 600만 원 줬어요. 그럼 한달 50만 원이거든요. 2개월 지나면 100만 원 상각되고 나머지 500만 원의 이자 붙는 거예요. 선불은 미리 돈 주는 사글세. 그리고 비는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순 지불 임대료, 순 지불 임대료에 또 공익비, 부가 사용료, 공용 부분, 전용 부분의 부가 사용료 중 실제 비용, 실비를 초과,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죠. 여기는 감가상각비,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공조금과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공실 등의 손실 상당액이 오는데 이 C는 결국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차하는 데 필요로 한 경비를 말합니다. 자, 이때 요 A와 B와 C칸을 다 대준 것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실질적 경제적 대가인 실질 임대료. 요 B, C, 이 칸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우리 임대료, 지불 임대료. 자, 그럼 요 칸, A와 B는 뭐죠? 순 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순수한 경제적 대가. 그럼 순 임대료는 뭐죠? 실질 임대료에서 뭐를 빼주면 돼? 실질 임대료에서 필요 재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 임대료를 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640페이지에 또 표로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게 가끔 이제 지문 속에 또 보이는 내용인데, 요 정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41페이지에 우리 수익 방식인데, 요 지금 비교 방식에서 한 문제 올해 출제 예상되는데 계산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하려면 요 거래사를 수집 기준 네 가지를 알아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자, 잠시 쉬고 수익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